아, 예, 예. 사랑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예.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모았는데. 제가 한번 써주세요. 예. 예예아 예. 정말인가요? 네, 그 사실은 정말입니다. 공손다리하셨나봐요. 포즈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요? 하나, 둘, 셋. 네, 포즈 찍어주시고. 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인기가 끊이지 않네요 저희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저희 레드카펫을 준비했어요. 야, 저희 뭔 컨셉이에요 이게? 야, 진짜. 야, 이곳은 레드카펫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행운이 깃드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래, 먹었어. 먹었어. 도기도기 지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석씨입니다. 와우. 연말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 시상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옷도 좀 갖춰입고 말이죠. 몇 년 전에 KBS에서 무려 연예 대상을 수상한 수상자를 제가 오늘 급히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김정민! 정민! 아, 예. 지독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지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 역시 오랜만에. 몸 좋아졌다? 아, 살쪘어요. 또 우리 채널은 알아요? 알죠, 형. 지펄락 세상. 야, 지펄락 세상이 아니라. 지펄락 세상에서 봤어, 예전에. 그 차, 어, 뭐. 차에서 뭐 하시고 그러더라고. 어, 그래, 그래. 네. 야, 차에서 뭐 하게 차 리뷰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래도 리뷰하는데 왜 나를 불렀지? 아, 리뷰 아니야. 그거만 봤구나. 예. 네. 넌 서운하다. 난 네 거 봤어. 뭐, 지금요? 킹덤인가? 어, 준호랑 둘이 하잖아. 네. 준호랑 둘이 하는데 막 술 처먹고. 어쨌든 킹덤도 김준호 씨랑 종민 씨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 한번 누르란 말이야. 지독이들 뭐해? 가서 공격해. 가서 빵 안에 또 우리 킹덤 친구들하고 야, 빵 한번 하고. 어, 언제든지. 골프 한번 칠래? 어, 그렇죠. 아, 봐봐요. 호빈. 아, 이거 딱 90대. 수상자리. 네. 어, 뭐, 뭐. 아, 야, 수다 좀 떨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오늘 뭐야? 일단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신 석재님에게 저희가 지켜난 세상에서 시상식을 하려고. 오? 상을 준다고 나한테? 네. 나한테? 네네. 5분성을 줘. 2020 베스트 어워드 행사를 맞아서 대본쇼팅에서 이제 석재님께 상을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네. 어. 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3점. 어. 코 크기 2상. 뭐? 이름 지석지. 위 사람은 비일반적인 코 크기로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 12월 1일 지편한 세상 가지고 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뭐 상장. 우와. 야, 상장을 F 이거 F 여기 출력했네 그냥. 뭐 이렇게 상장이 너덜거려. 부상은? 부상은 저희 이제 PP를 따왔으니까 석진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지도기들한테도 저희가 시상을 어... 큐카드 큐카드 이런 큐카드. 야, 내가 방송 생활 20년 넘게 하고 이런 큐카드 너 이런 큐카드 본 적 처음 봤어요. 어, 오늘 지도기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베스트 어워즈는 롯데홈쇼핑에서 20년 11월까지 방송된 무려 500여 개의 상품 중에 매출 상위 10개 구매 고객에게 10%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와, 10%. 아, 그냥 사는 거 낫죠. 예, 그러니까 10만 원 만약에 사면은 만 원. 만 원이 적립금으로 빠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행사 기간은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150억에서 7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탑10 순위권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선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지독이 여러분들하고 영상통화를 해서 퀴즈를 드린 다음에 맞추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행운의 상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맞췄다 한번 돌려볼게요. 오, 자, 이게 나오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를 랜덤 추첨 상품권은 뭐냐면은 그럼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5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뽑아서 동민이가 뽑아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약간 좀 느낌이 오는 전화 뭐가 있어요? 전 이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만나고 보고 싶었는데 이거 딱 이름이 너무 아, 이름이 아니 아예 무섭게 미련이냐 영석이야. 어, 이분도 착한 거 하시겠을 텐데 0658 님이 예. 왕코형 사랑의 뽀송뽀송 오늘 뽀송하게 가. 아, 뽀송. 어, 이 노래 런닝맨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뽀송 뽀송. 이분 한번 전화해 볼까요? 서호원 씨 전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와. 예. 자, 갑니다. 전화 갑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지석진이에요. 오. 예, 네, 안녕하세요. 연락 안 오길래 아 당첨 안 됐구나 하고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 됐어요 지금. 오 마이 갓. 그리고 오늘 영상통화 열자마자 깜짝 놀랄 분이, 좋아하실 분이 또 내 옆에 있어요. 혹시 막 김동국 씨 같은 분이신가요? 아, 오, 한 90% 맞았는데? 어, 보인다, 보인다. 오 마이 갓. 김종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공개합니다! 여기 있은 거야? 종민이 형이야! 반갑습니다! 왕연한 팬입니다. 아, 야, 고마워요 진짜. 지편한 세상 언제부터 봤어요? 얘기해. 고기 형이 지편한 세상 끝까지 보기 어렵다고? 어려운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야, 요즘 종민이랑 네. 준호랑도 하는데 그것도 구독했어요? 올해 지편한 세상에서는 왕코 형이 커버송 한 곡을 업로드 한 적이 있죠. 그쵸? 하나밖에 없는 다운타운 베이비. 들어보셨어요? 아마도요? 왕코 형님의 만취 연기를 돋보이게 했던 음료들 중에 마지막에 먹었던 음료는 무엇일까요? 이건데 마지막.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식혜, 두 번째 건강음료, 세 번째 바나나 우유, 네 번째 소래는. 근데 아니 그걸 보기 봤어요? 못 본 것 같아. 못 봤잖아요. 예. 자, 뭘까요? 자, 뭘까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아. 정답! 부르질러! 와, 야, 미쳤다. 잘 찍는다. 오, 잘 찍네. 롯데홈 쇼핑 2020 베스트 어워즈. 자, 어떤 상품이 걸릴까? 돌려주세요! 자, 돌아온다! 제발! 돌아간다, 제발!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비싼 걸로, 비싼! 비싼 똥! 오! 오! 제일 비싼 거! 거의 7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받아가셨습니다. 와, 이게 뭔 일이야? 지편한! 지편한! 어우, 진짜 행운의 사나이네. 사실 첫 번째 문제도 찍었거든요, 내가 볼 때. 네, 맞아요. 찍었죠, 찍었, 솔직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제 꿈이 배우 쪽에 가깝거든요. 어, 예.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런닝맨 게스트로 출연해서 지석진님이랑 뽀송뽀송 노래 한번 부르고 싶다. 야! 1, 2, 3, 4 뽀송, 뽀송. 뽀송. 오늘은 보송하게 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종민이 형님도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세요. 야, 다음 분에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하진님. 지편한 세상을 본 후에 런닝맨 어느 편을 봐도 마음속으로 지석진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롯데홈 쇼핑에서 주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장갑이요. 아, 장갑 주문하셨어요? 그거 잘 받으셨나 해가지고요. 아, 네, 잘 받았습니다. 아, 저희가 상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능하실까요? 화상전화가? 화상전화요? 네네. 왜죠? 좀 의심이 가네요. 네.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의심 안 갈 거예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지석진이에요. 지석진이야? 지석진이야? 자, 선물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지편한 세상 밸런스 게임에서 11분 59초에 어떤 말을 지도기들에게 했을까요? 밸런스 게임 하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정답은? 사랑해. 사랑해. 정답! 정하진! 정하진! 와, 대단하다. 지도기들도 지석진 오빠 사랑해요. 아, 고마워. 자, 그러면 돌릴게요. 돌려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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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품? 고! 고! 자, 추첨 상품권! 야! 아! 랜덤 추첨 상품권! 감사합니다. 그 옆에가 한고운 캐시미어 가디건이었는데. 한 번 더 돌려야 되더라고요. 저희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상품권 액수가 적혀져 있어요. 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만 원이 너무 많다. 야, 만 원 나오면 슬쩍 하나 넣어, 그냥. 종민이 오빠가 뽑을게요. 제가 저 뽑아요? 나는 죽어도 못 뽑겠다, 야. 아, 나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나 몰랐지.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5만 원! 아! 5만 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행복하세요. 아주 그래지. 항공 캐시면 아, 이거 갔어야 되는데. 아, 갔어야 되는데. 아. 자, 롯데홈 쇼핑 2020 베스트 어워즈.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코 형님,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아, 아쉽게도 못 봤네.
왕꽃밥 목소리는 진짜 들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너무 안타깝네요. 저 진짜 10년 런닝맨 팬이고. 와우. 지금도 꾸준히 본방사수. 와우 진짜. 이 이벤트에 걸리면 진짜 기절할 것 같다. 기절할 거. 지표나 세상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저 지석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종민. 김종민 씨 어떻게 목소리 딱 듣고 알았어요? 저 김종민 씨 그 방송도 많이 봐요. 노래도 많이 봤고.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지편한 세상에서 현재 조회수가 84만 회를 넘긴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1번 클래시 로얄, 2번 어몽어스, 3번 범엄와스, 4번 폴가이즈. 뭘까? 2번 어몽어스. 2번 어몽어스 정답! 야,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잘 맞추지? 보면은... 이거 보셨어요? 네. 아 어몽어스 하는 거 봤구나. 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떠오르는 거 있어? 서지혜 씨가 아 서지혜 착장 여성 포트 꼭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롯데 홈쇼핑 2020 베스트 어워즈 과연 여성 다 이거예요. 오, 야, 진짜 야 대박.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런닝맨에서 네 진짜 때론 답답하지만 항상 유심해서 안녕 예진이 안녕. 아 선물이 좀 많이 남아서 네. 이제 좀 선물을 걸고 퀴즈를 할게요. 아 네. 예. 선물을 걸고 아, 퀴즈 돌리지 말고. 네. 옥창윤 씨인데 네. 여자친구가 런닝맨 멤버 중에 왕코 제일 좋아요. 야 한번 연결해보자. 쉽지 않은데 이게. 아 쉬운 일은 아닌데. 오 나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네. 진짜 여자친구가 날 제일 좋아해요? 네네. 어 진짜로요? 야 이거 진짜 아 감동이다. 창현 씨는 또 재석이 좋아하고 저 유재석 씨 얘기 한마디 하실래요? 내가 전화 줄게요. 아 평소에는 진짜 한번 만나보는 게 좋아하고 롤모델이라고 맨날 물어보면 아 진짜 아 그럼요. 자 그럼 퀴즈 드릴게요. 선물은 아 하나 고르실 수 있어요. 그... 자 청소기, 세척 사과, 그리고 와규. 와규? 콜라겐 젤리? 터지의 여성 코트. 여성 코트. 뭐 갖고 싶어요? 콜라겐 젤리. 어, 독특하시네요. 비싼 걸 안 뜨고. 콜라겐 젤리 걸고 문제 드립니다. 지편한 세상에서는 런닝맨 멤버들과 통화 연결을 많이 했죠. 가장 마지막에 연결된 멤버는 누구일까요? 1번 송지호, 2번 양세찬, 3번 김종국, 4번 유재석, 5번 전소민. 느껴지는 대로 가슴에 오는 대로 해요! 그 이름! 전 유재석님 제일 마지막으로 올 것 같은데. 유재석일까요? 유재석? 정답입니다! 이렇게 잘 맞추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러게? 다들 지독이들이네. 지독이들이니까? 아, 저 이게 있네. 와 미리 어떻게 뭐 문제 나간 거 아니지? 그럼요. 와 다 맞춰요. 지금 틀린 사람이 없어요. 네, 100%예요 100%. 그래서 네, 원하시는 선물 콜라겐 젤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먹었는지 다시 하세요. 뭐야 갑자기. 그럼 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오케이 여자친구 드리라고 제가 상품권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내가 내 돈으로 보낸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이름 좀 알려줘요. 이름. 이혜빈. 혜빈 씨. 혜빈 씨 덕분에 내가 정말 힘을 얻습니다. 진짜. 혜빈 씨 너무 사랑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상품 못 드린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상품은 네. 네, 커뮤니티에 올렸던 분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롯데홈 쇼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 베스트 어워즈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요. 올해 판매된 것 중에 상위 탑10 10위까지 상품 중에서 또 구매 고객에게 10% 적립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민 씨 생유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닙니다. 오랜만에 영화 진짜 그러니까 좋았어요. 너무 고맙고 네. 킹덤이랑 킹덤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딴 것도 있어? 코요테는지라고 야 몇 개를 하니? 다음에 또 합방을 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아 석지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동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정민 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정민님 하나 드릴까요? 어, 그럴까? 아, 우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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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하나 줄까? 우와, 뭐야, 진짜 죽이요? 어, 진짜 줄 거예요? 잠깐만. 구독이 인증해주세요. 아, 아 지금 해야 해. 크으, 예. 아, 구독. 자, 돌려보자. 아,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여성 용품이 나오면 저는 아, 스타일리스트. 아, 스타일리스트 줄 네. 거고. 갑니다. 상품권이면? 상품권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얘 돌리는 대로 줄 거야, 정민아. 아, 진짜죠? 돌리는 대로 줄 거야. 우와, 제발! 야, 이거. 제발!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상품권. 상품권! 3만원! 3만원! 축하합니다!